포항시 남구 조직위원장이신 송의석 조직위원장님의 우리 공화당의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성명서 낭독하겠습니다. 문재인의 거짓 촛불 정권 반드시 끝장내겠다.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위해 국민이 함께 해주십시오. 지난 14일 대법원은 거짓 촛불 정권에 주구놓을수를 하였다. 대한민국 정의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대법원이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대기 때문에 굴복한 것이었고, 이제는 한중에 제밖에 남지 않은 거짓 촛불의 마지막 잔치를 한 것이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법치가 사망한 날이었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치욕의 날이었다. 민간인 사찰을 버젓이하고, 지방선거에 버젓이 개입하고, 천문학적인 라임 옵티머스 게이트를 숨기고, 국가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원전을 강제로 해체하는 불법을 노골적으로 하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해서는 두려움에 떨면 사법부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하게 대응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억지 짜맞추기 판결을 내린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억지로 부정부패 이미지를 만들려고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다. 어떻게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씌울 수 있는가?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발전, 국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집권남용이라는 죄를 씌울 수 있는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국민의 마음으로부터 이미 끝장난 정권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타락한 정권,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무능한 정권, 국민의 세금으로 온갖 생색은 다 내면서도 수백만 자영업자와 시서민을 거리에 내몰고 있는 살인적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생활은 시작됐다. 북한 김정은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무려 36차례나 핵을 언급했고, 사실상 핵 보유를 선언했는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김정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 인권법 폐지까지 언급하고 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김정은의 이중대에 불과하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고 자유를 지키는 정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은 알고 있다. 우리 공화당과 애국 국민은 법과 정의가 사라진 문재인 독재 시대를 반드시 종식시킬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빼앗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희망을 빼앗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 공화당과 애국 국민은 우리 민족의 저력인 열정과 도전 그리고 끈기의 정신으로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운동을 더욱 가열차게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암적인 존재가 되버린 썩을 때로 썩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국민으로부터 떼어놓는 문재인 좌파 독재 동식을 위한 대국민 운동을 전개한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국민께서 우리 공화당과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종식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고 다 함께 투쟁하자. 정의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2021년 1월 16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천만인 무죄 석방 본부 대표 허병환, 우리 공화당 당원 및 천만인 무죄 석방 본부 회원들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북구의 조직위원장 송의석 조직위원장입니다. 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계신 우리 송의석 조직위원장님께 많은 힘을 실어주시고 이렇게 애국심 하나로 나라를 살리겠다는 이 마음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투쟁의 초석이 되겠다는 우리 공화당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미소원 조직위원장 구미카베 김경희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살만하십니까? 라는 말을 인사조차 건네기 무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같은 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어떠한 프레임으로 우리 공화당을 모함하고 음해하고 우리가 극우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언론부터에서 좌파 독재 정권에서 우리 공화당을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여러분 1월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마지막 재판이 있었습니다. 재판의 결과 따윈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국민께서는 자칭 대깨문이라고 하는 그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마치 어마어마한 죄를 지으면서 복역을 하고 있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인신감금 중이십니다. 분명히 불법입니다. 탄핵은 기획이었고 사기였고 불법입니다. 검찰에서 태블릿 PC를 조작했고 JTBC에서 입수한 경위와 태블릿 PC는 문서 수정 기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순실이라고 이름도 개명했죠. 최서원입니다. 최서원 씨가 태블릿 PC를 문서 수정하고 원산면을 고치는 게 취입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더 씌웠습니다. 그 태블릿 PC는 문서 수정 기능이 없습니다. 마치 최순실이 문서를 수정해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게 취미이냐 아주 매번 그렇게 해왔고 아주 박근혜 대통령은 무능하고 등신인 대통령이라고 포장해왔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태블릿 PC는 문서 수정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원에서 국과수에서 태블릿 PC를 조사했을 때 태블릿 PC에 문서 조정 기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바보 등신으로 만들고 태블릿 PC를 가지고 최순실이가 국정농단을 했고 비선실세다 이따의 거짓말을 갖다 씌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고요? 지금 재판 중이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살인적인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살인적인 재판을 받아오면서 통장 하나하나 안 뒤졌겠습니까? 수십 개의 30년 동안 통장을 다 뒤져도 뇌물 한 푼 단 돈 1원 한 푼 받은 게 불안한 게 없습니다. 아장 지금 역사상 대한민국의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국고 손실제요 특활비요 문재인은 특활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께 국고 손실
실제 뇌물죄를 뒤집어 씌웠다면 문재인은 바로 지금 당장 감옥에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그는 문재인은 특활비를 박근혜 대통령 3년 동안 썼던 특활비보다 천문학적으로 3배, 4배 이상 쓰고 있는 것입니까? 특활비가 박근혜 대통령 혼자서 쓴 것입니까? 전 세계적뿐만 아니라 특활비는 대통령으로서 비밀 공부를 위해서 누구나 쓸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특활비로 그렇게 국고손실제 뇌물죄로 역행하였던 문재인은 지금 당장 구속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3배 이상 썼죠. 특활비 가지고 국고손실제 뇌물죄 역행하여 비누재단, K재단 그리고 정유라 말사건 여러분 말을 엮어야지만 이재용을 잡아 넣을 수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재용과 박근혜 대통령 정유라의 말을 엮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용의 말은 삼성의 글귀가 그대로 있습니다. 뇌물로 준 것이 아닙니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정유라가 딸인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의 거짓말을 퍼뜨렸던 그 당시의 뉴스 들으셨을 겁니다. 정유라는 제 서원의 딸이죠. 확인됐죠? 확인이 됐는데 남의 딸에 그리고 금메달을 수십 개 받아온 정유라에게 체육 특기생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박태원, 박세리, 김연아 이런 체육 특기생들 시험 안 치고도 대학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난리들입니다. 그게 바로 체육특기생이고 후원, 기업의 후원제도입니다. 정유라는 금메달을 수십 개를 가지고 있는 금메달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가지고 있는 말을 정유라에게 내 말같이 연습용으로 마음 편안하게 타라 라고 한 것이 어떻게 국정농단이며 묵시적 청탁이냐 이따위 거짓말로 대통령에게 덮어 씌우냐 말입니까? 이렇게 사실 하나하나를 알지도 못한 채 테레비에서 TV에서 방송되는 박근혜 대통령은 무조건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온갖 거짓말을 다 갖다 붙여서 가장 깨끗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검찰 수사도 엉터리로 하고 국과수에 나온 결과도 무시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인신상정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뇌물 받고 어떤 죄를 지어도 감옥에 이렇게 정치 보복으로 갔다 왔던 대통령 중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죄 하나 짓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4년 동안 불법 인신상정하고 있단 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냐 싫어하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공화당 사람들은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못되어 가고 있는 대학교육을 법과 질서를 헛박탈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짚고 나라가 똑바로 서기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탄핵은 사기탄핵이었고 불법탄핵이었고 대국민 선동으로 가짜 촛불로 이 나라를 선동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국민 앞에 사실을 알려드리고 4년 동안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하나 들고 사실을 알리고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태극기 하나 들고 우리가 평화롭게 질서있게 이 나라의 정의와 진실을 알리는 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화염병을 들었습니까? 민주로 총처럼 경찰을 때리보십니까? 경찰차를 불을 지릅니까? 잘못되어 가고 잘못 알고 있는 여러분의 인식들을 이 나라의 진실과 정의를 바로잡고자 여러분께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자식들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 내 조상들이 피땀 흘려 목숨 바쳐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어찌하여 종북 쓰레기들, 좌파 쓰레기들이, 사회주의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하루하루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마지막으로 지지해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차 하나도 풀리지 못하고 내 집 하나 괜찮지 못하고 직장에 취직하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가 왔을 때, 아 이게 아니구나 정신 차릴 것입니까? 이곳에 있는 소명대에 줄이 끊이지 않아야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무능한 야당, 국민의 힘당이요, 그들은 이미 자유우파가 아닙니다. 보수우파가 아닙니다. 그들은 보수우파를 발길질로 힘껏 차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나라당 때부터 쭉 박근혜 대통령께서 일으켜놓은 보수우파를 하나하나 망가뜨리고 그들은 바른 미래당으로 갔던 김무성, 유승민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한국당의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들은 공천배제되었고 선거에 당선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바른미래당이 지금의 국민의힘당을 점령하여서 그들은 배신역적, 탄핵역적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보수우파를 버리고 중도로 가겠다. 나라가 사회주의고 공산주의로 가는데 중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사회주의로 가실 겁니까? 민주주의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자유롭게 평화로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살 수 있는 자유대한민국에서 키우시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중간이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나라가 다 망했는데 나는 중도요 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에 있었는데 어찌 탄핵이 되었냐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서 내 말로 헛법이사가 있는 헛법재판소의 공정한 판단을 듣고 제 말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나라로 인정을 하시고 마지막 헌법이 살아있다, 내가 강당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겠다 걸어가신 겁니다. 잘못되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이 나라가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라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의 전황은 김정은의 하나여, 3천만 북한 주민들은 인권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업적을, 수많은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바라서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부를 하시고 찾아보셔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새끼들의 까만 눈을 보십시오. 내 눈을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식들을 보십시오. 그 아이들을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는 인권 말살, 이 나쁜 극악한 세상에 살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내 자식들에게 부모로서 어떠한 일을, 나라를 위해서 엄마 아빠는 무엇을 했으며 엄마 아빠는 그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왜 관심을 안 가졌냐 이렇게 말할 때는 부모로서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을 아무리 음해하고 아무리 프레임에 갇혀서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끌고 간다 해도 우리 공화당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지켜내겠습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의 올바른 판단이 다 같이 고생하지 않고 빨리 자유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회복이 날이 가깝습니다. 지나시는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이 서명대에 함께 서명해 주시고 저 내각제 세력들, 가짜 보수 우파들, 김무성 국민 이자들의 당이 바로 국민의 힘당, 우리는 국민의 진당, 국민의 안당, 국민의 똥당이라고 합니다. 그자들이 바로 문재인 정권에게 정권을 넘겨준 배신역적자들입니다. 가짜 보수 우파들을 차단하지 않고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행동하는 우파, 우리 공화당을 응원해 주시고 이 서명대에 줄을 끊이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다 함께 응원과 박수, 지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